안녕.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잘 살고 있죠? 오늘 저의 생일이거든요. It's my birthday today, so 축하 메시지가 많이 왔길래 세뱃돈 없습니다. 세뱃돈 주세요. 축하 문자나 연락들이 많아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포스팅만 띡하니 올리기가 좀 민망해서 라이브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나 마시면서 수다를 떨까 하고 차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거의 ASMR이죠? 다 흘렸어. 일단 놓고 해야겠다. 그게 어디 갔지? 뭔가 물건들이 좀 없어졌어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 방음 부스가 좋아진 게 아니라 각도를 바꿨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놨더니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이게 더 길거든요. 그래서 더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비스커스 한잔 하실래요?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 받침이 어딘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받침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피 설, 해피 뉴 이어, 가이즈. It's, 뭐라 그러죠? 루나 캘린더라고 해야 되나? It's New Year's Eve in Korea. 라스 재방을 했나요, 오늘? 제가 나왔던 라스가 오늘 재방을 했나요? 되게 옛날 것 같은데.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약간 제 생일이 설이었던 게 처음이라서, 오늘, 이게 설 음식인데, 저의 생일상이기도 한. 되게 애매한. 생일 음식인데, 전이 있고, 약간, 불고기가 있는. 하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좀 전에 잠깐 레슨 갔다가 지금 막 왔어요. 맛있네. 오늘 맛있다. 아니, 우리 포린럽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보다가 일부러 라이브 켰어요. 잘했죠? What do you think? 잘한 것 같아. 제가 후드티가 너무 찰떡 잘 어울려요. 근데 제가 후드티가 딱몇벌 있거든요. 단벌까지는 아닌데 한 5벌 정도를 돌려 입고 있습니다. 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옷을 정말 주구장창 입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 옷들을 계속 입고 있고, 전 와인으로 같이 먹을게요. 색깔은 비슷하니까. 아, 와인 좋아요. 저도 술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앞에 며칠을 술을 너무 열심히 마셔가지고, 오늘은 좀 자제해보고자, 일부러 티를 가져왔어요.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네요.
어떻게 하지? 어? 왜 안 들어가? What? 어? 연결이 불안정한가요? 그 후드티가, 이 후드가 너무 편해서 그 약간 되게 좀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단정하게 입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후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돼서도 후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어디 거예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베이드? 그 브랜드 이름은 모르겠어요. 베이드인 이게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요. 아 맛있네. 후드가 편하잖아요. 사실 이거 입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사실 주변의 눈치만 조금 덜 볼 자신이 있다면 고맙다 곱슬. 주변 눈치를 덜 볼 자신이 있다면 저는 결혼식장도 후드티 입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수가 아니라면 저 후드 입고 갈 자신 있습니다. 후드도 검정색 입고 가면 되잖아요. 그쵸? 어때요? 픽보이다. 아니 인플루언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님 여러분 혹시 클럽하우스 하세요? 클럽하우스? 여러분 클럽하우스 하시냐고요? 클럽하우스 너무 재밌습니다. 아 헨리님이랑 나온 유튜브 잘 봤어요. 이번 신곡도 대박이에요. 클럽하우스 여러분 클럽하우스 하시게 되면은 인플루언서님이랑 우리 인플루언서님이 누구냐면 우리 픽보이입니다. 활동명 클럽하우스 활동명이 인플루언서고 저 폴킴 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아니 처음에 아이디를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이상한 이름을 해놨어요. 수수라고 해놨어. 수수. 난 수수란 이름을 쓰지도 않는데 왜 수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클럽하우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트렌드에 뒤처진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정말 그 앞서가는 얼리 어답터 트렌드를 그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클럽하우스가 뭔지 모르시다니. 사실 저도 기사로 접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핫하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핫해보고 싶어서. 근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들어가셔도 트렌드 리더입니다. 트렌드세터입니다. 꼭 폴킴 덕분에 알게 됐다고 해주세요. Hey guys, anybody doing clubhouse? Anybody using clubhouse? 포로빠 저도 오늘 생일이에요. H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H형 생일 축하합니다. 나도 삼성폰인데 왜 아이폰만 되는 걸까요? 아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이게 아이폰만 된다는 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조만간 그 오픈되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이것도 저도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가 않은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하는 대화 내용들을 캡처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웅수 4166 포로빠 저도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녹음 못하는 게 맞다고 하네요. 사이테 다누나 나도 생일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생일 아닌데 생일인 척 하는 거 아니죠 혹시? Are you sure guys? Are you sure it's your birthday today? 아, 뭐 드세요? 저는 지금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단 게 먹고 싶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산 자두사탕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지금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저는 6월 미리 축하해줘요. 고운 구슬, 고운 구슬님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 은즈고, 폴킴 덕분에 전 오늘 다시 태어나서 오늘 생일이었으면 2월 11일. 나랑 그럼 생일 같은 거네요. 히비스커스 시지 않아요? 근데 조금 시큼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화에도 좋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초 들어간 음식이나 뭐 비네거도 좋아하고 아니면은 뭐 커피도 신맛 나는 그런 그 약배전 로스팅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신맛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베트남에서 감사합니다. 공부하라고 해줘요. 중부뇽부 네바눅 17셉님. 저 이거 예전에 그 태연 씨가 한거 보고 따라해볼게요.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해? 긴장 안 되니? 공부해! 당장 공부하라고! 공부하세요. 위스키 마시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 위스키 아니에요. 이거 차예요. 저, 이거 주작 아니고요. 정말, 정말 힙, 티백 있는 거 보이시죠? 위스키 아니에요. 차예요, 차. 위스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스키였으면 이 잔에 마시지 않습니다. 아, 맛있네. 몇 시에 주무세요? 오늘은 좀 늦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자꾸 끊기지? 와이파이는 지금 풀에서 E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파이를 껐어요. 와이파이를 끄면은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죠. 저기 작업실 부스 아니에요? 여기 작업실 부스 맞습니다. 간호사인데 퇴사하고 싶어요. 잔소리 해주세요. 그럼 더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하나? 어? 지금 그만두면 안 돼! 지금 그만두면 안 돼요. 상황이 좀더 좋아지면 그때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세요. 지금은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의 친구라면 절대 일 그만두기 못할 것 같아요. 땀이 나네. 절대 일은 지금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퇴사한 사람 맴짓. 또 퇴사한 사람들은 또 퇴사한 대로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혹은, 아, 퇴사해서 뭔가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퇴사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호학과인데 오빠 때문에 힘내서 간호사 돼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늘 퇴사 욕구 뿜뿜. 퇴사하고 싶으시면 그저 라이브 할 때마다 들어오세요. 제가 한번 호되게 꾸짖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저 이제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화이팅! 되게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화이팅해서 좋은 직장? 혹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연하긴 하지만 응원합니다. 릴 성욱 오빠 저도 직업 바꾸려고요.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성우경 잘 지내고 계세요? 성우경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우경 미국에 있는 저희 대표님 도니 형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 동생? 사진 작가 분이세요. 카메라 영상도 하시고 사진도 찍는 형인데, 저 미국 갈때 형이 사진 진짜 많이 찍어주세요.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 그림 이거 뭐냐면, 이거 예전에, 이거 누구 그림이니? 이 그림 잠깐만, 나 이름을 못 읽겠니? 비예요. 제목이 이름이 레인이라서 썼어요. 아, 나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 데이비 호크니 그림이에요, 호크니. 아니, 이 정도면 본인 이름 대충 쓴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호크니라고 읽을 수가 있지? 이름 대충 썼네. 비예요, 비. 이거가 그 유명한 그 호크니 작업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비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저 포스터를 그냥 검색을 해서 찾았거든요. 저거 굉장히 저렴했어요. 한 3만 원? 데이비드 호크니 비. 알고 보니까 호크니 거 아닌 거 아니야? 데이비드 호크니 레인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어, 왜안 나와? 뭐지? 당황스럽네.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호크니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당황스러운. 영어로 검색해야겠다. 데이비드 호크니. 호크니 레인.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를 굉장히 당황시키네. 아, 호크니 작품이 맞습니다. 자, 데이빗 호크니, 레인. 아, 땀나네. 아니, 왜 검색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네이버 어떻게 된 거니? 네이버, 너 절대적인 지식의 검색창 아니었니? 또제 노래 중에 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비 그림을, 저 포스터를 샀어요. 또, 그, 사람한테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물을 주려고 샀습니다. 차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히비스커스. 빨간색 보이시죠? 폴킴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마땅히 붙일 곳이 없어서 예전에는 침대 쪽에 붙여놨었는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테이블 옮긴 김에 저기로 옮겼어요. 아니, 무슨 차 마시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다음에 이럴 거면 히비스커스에다 그냥 위스키 타가지고 몰래 올게요. 네,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었더니 마음이 안심했어요. 굿.
다행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차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어, 그러네. 이 후드티랑 색감이 좀 잘 맞네요. 머리가 왜 젖었어요? 땀이에요. 아니, 지금 원래 좀 추워야 되는데, 여기 부스 안이 좀 덥네요. 문 좀 열어볼까? 살짝 열어놓을게요. 어차피 음악을 크게 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JJJJ님이 지금 마시는 차 히비스커스 뒤에 그림 호크니 레인 정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댓글 고정 안 되나? 댓글 고정. 아, 너무 괜찮다. 아, 진짜 그렇게 할걸. 아, 이런 생각을 못했네. 피부 너무, 아, 피부가 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원래는 약간 그 수부지여가지고 지성 그 기름기가 없는 크림들 위주로 계속 발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더니 피부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져서 고개를 들고 돌아다니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 좋았었는데 마스크 때문도 있겠죠. 근데 그 되게 보습이 잘 되는 좀 유분기가 있는 크림을 듬뿍 발라줬어요, 요 며칠을. 그랬더니 얘들이 좁쌀처럼 올라온 약간 여드름 같은 얘들도 쏙 오히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 건조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정말 지성 피부 아니신 분들은, 나는 정말 심한 지성이다 이러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습력이 좋은 크림들을 한 번씩 쭉 발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기름이 몸에서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갑자기 눈물이 나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눈물이 나네. 눈물이 흘러. 저는 요즘에, 아, 그 이름이 뭐지? 에스트로? 수분 크림. 아, 이것도 순위가 굉장히 높던데. 화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나? 아, 핸. 음? 잠시만요. 화해. 아, 화해는 어플에서만 볼 수가 있구나. 아, 어플에서만 볼 수가 있나 봐요. 수분. 아, 여기서는 검색이 안 되네. 어, 에스트라다. 에스트라다. 맞아요. 에스트라다예요. 에스트라다.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이쯤 되면 외울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아토베리어 맞아요. 아토베리어 에스트라다. 에스트라? 에스트라다가 아니고 에스트라인가? 에스트라다예요. 에스트라예요. 에스트라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내가 쓰는 수분 크림은 에스트라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헷갈리겠네. 에스트라. 그러네.
작년부터 형 찐팬 됐어요. 앞으로 최소 10년간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쓰는 수분크림은 그렇습니다. 그랬었더니 좀 좋아졌어요. 아니,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서야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고맙다. 고맙다, 이 자식들아. 오케이. 다른 분이 지금 정리해 주셨어. 이거를 댓글 고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차 히비스커스 그림, 그러니까 히비스커스 그림 데이비 도크니 비 쓰고 있는 수분 크림 에스트라. 역시 우리 포뮬럽 너무 똑똑하다. 정말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요점 정리 잘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뭐 이 정도면 전교 한 10% 안에 들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빠 방구석 1열 나온 거 보고 팬 됐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나이가 높아 보였나? 똑똑해야 폴인럽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그것을 논하기에는 자격이 미달입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빠 꼭 멀지 않은 미래에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혼술하며 이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 노래하시는 분이 술을 이렇게 자주 드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머지 않은 미래에, 먼 미래래. 머지 않은 미래에 같이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인사,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포릴럽들은 인사하는 거 너무 좋아해. 최준님이 커피 한잔 할래요 부르신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클럽하우스에서 그 우리 인플루언서님, 픽보이 인플루언서님이 있는 방에 최준님이 들어왔어요. 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할래요 불러달라 그랬더니 안 불러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그 만나면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요. 세준님 덕분에 그 커피 한잔 할래요 알게 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니하오, 할로. 웃고 있는 내가 싫은. 아, 적재 작업실 못 갔어요 그날. 그날 회사에서 일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한 2, 3일 정도를 거의 회사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날. 적재야 보고 싶다. 전 비긴 어게인 3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천천히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석천님이 들어오셨다고? 혹시 홍석천 선배님 말씀하시는 건가? 홍석천님 내일 생신이라 노래 불러달래. 아, 내일 생신이세요? 아, 진짜요? 어떻게 여러분, 근데 전 궁금한 게, 여러분 들어온 지 어떻게 하셨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저 이 얘기 해야 돼요. 저 방송에서 하고 싶었는데 항상 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뭐지? 최하정 선배님 하시는 라디오에 나갔을 때 홍석천 선배님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많이 알려지기 좀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너를 만나가 나오기 전일 거예요. 좀 한 몇 달, 한참 전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저 옆에서 엄청 떨려가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본인이 촉이 있는데 가을에 분명히 폴킴 너 진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가을에 너를 만나가 1등을 했어요. 홍석천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말만 믿고 진짜 열심히 작업했어요.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배님 생일 축하합니다. 앞으로 데뷔하고 데뷔하는 모든 가수분들 그 신인분들은 선배님 꼭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 선배님 저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뭔가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의지가 되는 거. 그래. 선배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약간 이런 거.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아, 진짜,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남자 가수만 오세요. 아니, 근데 그 선배님이 되게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선배님, 응원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선배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주저리주저리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재밌거든요? 아니, 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게, 제가 클럽하우스를 정말 즐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 되게 오랜만에, 군대 정말 한참 선임이었던 형이 연락이 왔어요. 아, 형 지금 라방 보고 계세요. 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형 근데 사진에 아기가 있는 거 보니까 아기 나오셨어. 아기가 첫째가 생겼나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렇게 또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니까 너무 좋다. 형 보고 계신 거 맞죠? 배안 고프세요? 저는 저녁 먹었습니다. 저 저녁을 뭐 먹었냐면, 정말 이름을 몰라요. 이름은 모르겠고, 이제 점심을 좀 헤비하게 먹어서 가볍게 먹고 싶었는데, 샐러드를 시키려고 들어갔다가, 그 배달 어플로 들어갔다가, 바게트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조금 영어를 말하십시오. Okay. So what happened is I had a heavy meal for lunch. So for dinner, I was trying to have something very healthy, I could say. So maybe like salad or something very light. And I ended up having a sandwich made out of baguette. 반미 아닙니다. 여러분, 반미 아니에요. 반미 아닙니다. 저 반미 알아요. 근데 안에가 굉장히 튀겨진 것 같은 베이컨이랑 그 야채 토마토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있었어요. 브라타 치즈. 저 브라타 치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브라타 치즈가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아, 근래에 약간 꼭 이탈리언은 아니지만 꼭 이탈리언 같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요즘 입맛이 좀 없었는데, 아, 먹고 입맛이 확 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죄송해요.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비쌌겠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샌드위치 가격들이 사실은 막 클럽 샌드위치 이런 거 시켜도 진짜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가 그런 샌드위치에 비해서 절대 비싸지가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을래요. 오빠 채식해요? 채식은 못합니다. 예전에 해왔었는데 못합니다. 힘들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 어제 산 향수 뭐예요? 아, 정말 저 이름 몰라요. 딥테크 향수 종류. 정말 어렵네. 잠시만요. 이게 검정색이고, 일단 검정색인데, 아, 약간, 아, 이거 아닌데. 이거 같은데. 플루어드 퓨, 어떻게, 퓨,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플루어드 퓨? 저, 프렌치는, 프랑스어는 잘못 읽어요. 플루어? 딥티크의 탐다오 아닙니다. 플루어 드 페누 이거 같아요.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아, 저 이름을 보고 사는 건 아니라서. 아, 근데 이 향수 너무 좋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정말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 올려주세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그건지를 몰라요. 향수가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나의 향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오빠, 노래에 대해 매너리즘에 빠질 땐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매너리즘. 그 매너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의 것을 열심히 충실하게 했다는 뜻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기존에 했던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시도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고 못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못하는 거를 아, 이건 나의 길이 아니야라고 느낀다기보다는 그거를 조금씩 해보면서 새로운 다음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신곡 얘기해 주세요. 신곡은 곧 2월 말쯤에 나올 거고요. 원래는 작년 말에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너도 아니라는 너무 좋은 곡이 나타나서 그 곡을 발매를 했고, 나오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지금 엄청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네요. 앨범은 2월 말쯤.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려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확정된 날짜인지를 모르겠어서 티저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하는 내 설거지 전용곡. 설거지 하면서 노래 들으시나 봐요.
헨리랑 듀엣 너무 좋았어요. 헨리랑 하는 거 재밌었어요. 헨리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나이스하고. 저에 대해서 많은 걸 궁금해 하시네요. 옷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브랜드 네임인 것 같아요. 저 이따가 클럽하우스 갈 거예요. 클럽하우스 갈 거예요. 근데 클럽하우스에서 제가 말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염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예요. 사실은 클럽하우스를 염탐용으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른 분들의 대화를 듣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제 거를 공개해버림으로써 제가 들어가면 제가 온 거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폴킴 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새로 하나 파야 되나, 이게 좀 저의 고민입니다.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 하기 위해서. 네, 클럽하우스 재밌는 것 같아요. 클하 대체 뭘까?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게 뭐지? 이게 왜 새로 떠오르는 SNS라고 하지? 이게 뭐가 재밌지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클럽하우스 못하는 사람 울어요. 근데 클럽하우스가 제가 알기로 이제 만드신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절대로 소수에게 국한되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사실 베타 버전 같은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글에서는 두 명이서 작업을 다 하고 계셔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풀려고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클럽하우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오픈되지 않을까. 누가 보면 클럽하우스 홍보하는 줄 알겠네. 어제 크라에서 인플루언서님한테 혼났어요. 아, 우리 인플루언서님 진짜 너무 웃겨요. The international fans, let's learn Korean. 미안. 근데 한국말 배우면 되게 좋아요. 한국말이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도 너무 많고, 한국말도 슬랭이 워낙에 많아서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한국말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한국말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클럽하우스 뒷광고 논란.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노래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홍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오빠 일본어도 다 기억나요? 일본어는 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랑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겠어요. 그냥 외국말처럼 들렸어요.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카이브 K는 아카이브 K! 아카이브 K 오늘, 오늘 아니고 내일이구나. 땀나네. 아카이브 K가 오늘 내일 나오는데, 아카이브 K 촬영하는 거 진짜 좋았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일단은 그 내용을 떠나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당대 내노라 하는 분들의 노래를, 라이브를 정말 그 풀 오케스트레이션과 함께 관객으로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더 말할 필요 없지 않나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무대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거구나, 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또, 굉장히 최근에 했던 공연들 같은 경우는 다 무관객이고, 앞에 정말 소수의 제작진분들 아니면 카메라만 바라보고 하는 건데, 이건 또 가수분들이 패널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계속 들어주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긴장감과 만족감과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말 좋은 선배님들, 좋은 그 동료 가수분들이랑 같이 나와서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행복이었어요. 비긴 어게인 이번에 그 유튜브 영상 나온 것도
그 이소라 선배님 거 트랙 3 부른 거랑 도망가자. 그것도 진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뽀로빠 다이스키 데스.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에 우울해요. 폴킴님은 이럴 때 있으셨나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작년 1월 2019년에 있었던, 아, 20년 1월에 있었던 마지막 앵콜 공연, 제주 공연과 그다음에 앨범들이 마지막 기억처럼 느껴져가지고 뭔가 저도 시간이 한 8, 9개월 정도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다행히도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는 만족감? 만족감이 아니지. 그 위로? 나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을 거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위안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김광석 선배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어요. 타노스가 1년 지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저몇 분이나 했어요? 몇 분이나 했는지 어떻게 보지? 아, 47분 했네.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태연과 함께한 20대. 아, 20대 후반.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좋을 때다. 폴킴 안녕. 저는 호주에서 온 팬이에요. 지난 몇년 동안 당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였고, 저는 당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못해요. So many people crying. 응? So I should choose one session for Korean. And one session for English. Maybe? 뭔가 이런 것도 자동으로 약간 번역 이런 거 되면 되게 좋겠다. Maybe Instagram live needs to get the instant The translation. 아니면 할 말을 다 정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된 단어를 글들을 미리 공유를 하고서 그걸 읽어. 그럼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도 자두사탕 먹고 싶은데 소리 날까 봐. 저 사탕 하나 먹어도 돼요? 이미 열어서 사실 답정나이긴 한데. 맛있다. 맛있습니다. 앞으로도 라이브 많이 해주세요. 안녕. 맛있어요. I can't understand Hangul, sorry. Don't need to say sorry though. 아니면 말을 안 하고 ASMR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표정으로 대화. 말하지 않고.
라라랜드 틀어놓고 라이브 보는 중. 라라랜드 아나요? 자두사탕 입천장 까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사탕을 먹으면 입천장이 까지나요? 오빠, 라이브 끝나면 자두사탕 사러 갈래요? 자두사탕 먹으면 인증샷 부탁합니다. SNS의 노예 아닙니까, 이 정도면? 홍삼사탕 좋아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홍삼사탕 좋아합니다. 집에 있어요. Can you say hello to Indonesia? Hi, Indonesia. I can't read Hangul, but couldn't understand. I can read Hangul, but couldn't understand. The candy I'm having, it's plum flavor. 자두. Can you say hi to Arab fans? We love you. I love you too. 아, 청포도 사탕도 좋아하죠. 연기 수업 못 됐어요. 아,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오빠, 저희 딸 6살인데 뉴데이 다 외웠어요. 이소윤 칭찬해주세요. 이소윤 장하다! 장하다! 이소윤 장하다! 그래, 히비스커스 차랑 자두랑 잘 어울리네요. 색깔이. 달고 신맛도 있고. 폴킴님은 언제 가수라는 꿈을 가졌나요? 전 18살인데 아직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근데 저도 18살 때는 명확한 꿈이 없었어요. 그리고 꿈이, 저 예전에 꿈을 찾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이런 말 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꿈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강요? 그니까 권유가 아닌 강요인 거잖아요. 찾아야만 한다. 꿈이, 어떻게 꿈이 없을 수가 있어. 근데 꿈이 있는 게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그 행복이나 어떤 만족도가 잘 팔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슬픈 노래보다는 그 러브송이 더 소위 말해서 팔린다. 더 많이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꿈이나 희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뭔가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의 아니게 자꾸 강요하고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그 좋은 꿈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을 받아 본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삶에 있어서 만족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나의 가족과 혹은 나의 지인들과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도 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방식, 그런 거에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오고 그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에 귀가 열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말하는 거 왜 이렇게 멋있지? 아무튼 저의 생각입니다. 농담이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런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강요하고 있고, 주변에서. 그래서 풀줌마, 아줌마, 잔소리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좋았고, 나는 거기서 좋은 점들을 찾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좋은 것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균형감 있는 영양소를 갖춘 식사와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어떤 행복도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건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균형감 있는 어떤 라이프 패턴이나 운동, 막 정말, 정말 미친 듯이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Health is wealth. Yes. That's exactly what I was saying. So what I was saying is, a lot of people tell you that you should follow your dreams, do whatever you want to do, but sometimes people force you to follow what other people think it's right to live. So, you don't have to follow other people's ideas. You could follow your own dream, you could follow your own lifestyle, so it doesn't have to be that perfect or threatening or, I don't know. On the outside looks good. So, try what fits you, try what makes you happy.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in my life. But you have to look after your health, look after your family.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폴님, 다시 DJ로 돌아오세요. DJ는 너무 힘듭니다. DJ는 너무 많은 책임감이 따라요. We know the best for us. Yes, you know what's the best for you. I know what's the best for me. <이제 영어로 잔소리 중. 웃음> 아, 나 이런 이미지 안 좋은데. 폴킴의 30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성장판이 멈춘 거. 아, 그건 20대에도 있었죠. 아, 분명히 20대 후반까지도 키 큰다 그랬는데, 남자들은. 좋지 않아, 좋지 않아. 헬로우 프롬 오클랜드. 어? What's up from New Zealand? What's up, Kiwi? What's up, Christchurch? 오빠, 저 2cm 컸어요. 당장 우리 채팅창에서 나가 주실래요? 저 다른 사람 키 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크는 게 아니라면 보고 싶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같이 울어드림. 그 말이 더 슬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한글을 배워야 할것 같아요. 제 언어는 응? 잠깐만, 어떻게 했어? 스페인어입니다. 제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Buenos dias.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죄송해요. 저 스페인어를. Sorry, I don't speak Spanish. 스페니쉬 뭐가 있더라? Hey, amigo! 이거 스페인어 아니다. Sorry. I'll learn next time. 아. 부끄럽네 갑자기. 오 스페인어도요. 저 스페인어 못해요. 죄송해요. Hola, ciao, ciao, ciao가
이번 연애 자신이 가장 발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노래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언어들을 좀 인사말을 좀 배워볼게요. Hi from Malaysia. Malaysia? 이게 말레이시아 노래인가? 따라라라나니마 바루파완나야 드라라따따라라. 이게 무슨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네. 예전에 학교 친구가 외국인이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웠었거든요. 아, 인도네시아 노래인가? Hi from California, USA. What's up? Hello. 아, 소다카 했죠. 소다카. 가사를 몰라.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이 노래 들었는데 노래가 가사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소다카. 안 나오네. 소다카. 가사가 있나? 가사가 없어. 아, 있다. 쏟았다 우리 다시 만나 운명처럼 처음 만난 날. 아, 지금 혼날 수도 있어. 쏟았다 우리 다시 만나 운명처럼 처음 만난 날처럼 쏟았다 내 마음 그대로 멀어지면 놓치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지겹도록 싸우고 서로 탓하고 또 원망했지. 시간을 천천히 내게도 흘러서 네가 필요하단 걸 알았어. 기억나네 멜로디가. 얼마 전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 이제 베트남 노래요. This is a Vietnamese song. It's not officially released. It's only a cover that's on YouTube. Khoa Tieng Viet. You know the YouTube channel? It's on that. So. 저 터키 팬이에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오빠 눈 부었어요? 내 눈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내 눈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난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다들 눈이 부었냐고. 제 눈이 좀 작아요. 자, 오늘은 근데 인스타 라이브가 이제 한 시간이 넘어가도 안 꺼지네요. 예전에는 꺼졌었는데 너무 오래전인가? 자, 인스타 라이브 여기서 마감하고 저는 여기 더워서 땀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거 벗고 씻고 와서 클럽하우스 들어갈 거예요. 클럽하우스에서 말 안 할 거고 들을 거니까 지나가다가 보시면 저 부르지 마세요. 저 올려주지 마시고 저는 듣기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응? Anybody using Clubhouse? I'll be on Clubhouse soon. I won't be saying anything there, but I'm gonna just listen to people chat there. So, 우리 바순이 왔다. 바순이, 바순아, 바순아, 우리 모레 만나자. 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Guys, it's time to say goodbye.
Goodbye. Muyaho. Muyaho. 어제 그 클럽하우스에서 어젠가 클럽하우스에서 닉네임 무야호님이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무야호. 바순아 토요일에 봐. 내가 너 토요일에 오면은 그 바게트 샌드위치 시켜줄게. 샐러드랑 시켜줄게. Bye guys, I'll be on Clubhouse soon.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Bye.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guys. Bye.